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달 들어 민주당은 주말 장외 집회를 열고 있죠. 내부적으로는 연말 12월까지 집회를 이어가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부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내부 회의에서 집회 공간을 경찰이 부당하게 확보해 주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잉 진압에 대해선 경찰청장에게 책임도 물으라고요. 연말 거리 집회에 대한 이 대표의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말 장외 집회와 관련해 경찰을 향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집회 전 경찰의 충분한 차선 확보를 요청했지만 원하는 만큼 허가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어제 당 비공개 회의에서 경찰이 집회 규모에 준하는 공간을 보장해 주지 않을 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불상사가 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날 경우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충돌을 경찰의 과잉 진압 탓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경찰들이 중부장을 하고 또 시위대를 조금 공간에 가두려고 하고 조만간 경찰에 구타당하고 다치고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집회 대응이 과도할 경우 조지호 경찰청장을 상임위에 소환하고 경찰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민주당은 경찰 특수활동비 31억 원을 삭감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집회 방해와 캠퍼스 진입을 지령한 대세 불감 경찰 수뇌부는 예산 삭감과 국민 징계에 처할 것이며 민주당은 다음 달까지 매주 장외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정권 비판과 탄압 장외 여론전을 앞두고 경찰 군기 잡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장외 집회를 판사 겁박 집회로 규정하고 있죠. 게다가 이번 주 토요일이 수험생 논술고사 날인데 차 막히고 시끄럽고 민폐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여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간의 긴급회의 내용 손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까지 여당 사역이 총출동하고 여당 법사위원들이 참석한 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대응하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입 논술고사가 치러지는 날 민주당이 장애 집회에 나선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짜증스럽고 싫을 겁니다. 이걸 왜 해야 합니까? 민주당의 장애 집회를 유죄 판결에 대비한 사전 불복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당대표 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세뇌시키며 무더기 서명 운동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사법 질서를 농단하는 행위입니다. 국민들은 재판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유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응해 사법 방해죄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사건 관련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와 접촉하는 건 사법 방해라는 취지입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진종호 최고위원 격려 방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레 1심 선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죠. 최종 심에서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모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후 입법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당선 무효형에 처하면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조금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모레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민주당의 가압류 등 선제적인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고에 한수하는 것은 확정되고 나서 하더라도 그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에 준하는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현재 검토 중이어서. 민주당이 반환금을 피하려고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당사를 팔아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꼼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당명을 바꾸거나 아니면 위성정당을 만들거나 정당 쪼개기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응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오늘 수원지법에서는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대표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보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자 재판부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이라며 일침을 놨습니다. 기소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정식 재판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시각 수원지법에선 이 대표가 3자 뇌물죄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3차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일정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대표가 기소된 건 지난 6월인데 5개월째가 되도록 정식 공판은 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표 측 변호인이 한 달은 줘야 사건 기록을 다 볼 수 있다고 하자 재판부는 절차가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준비 절차는 다음 달 17일 열리는 기일까지만 진행하겠다며 더 이상 지연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준비 기일이 끝나면 피고인인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하는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변호인들은 이제 투입돼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재판부의 선입견 등을 이유로 각각 재판부 재배당과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재배당 요청은 받아주지 않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에 맡겨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명태균 씨 구속 여부는 이틀 뒤 결정됩니다. 채널A가 8장 분량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그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빌미로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남영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얘기합니다. 창원지검이 어제 오후 법원에 제출한 명태균 씨 구속영장 청구서는 총 8쪽 분량입니다. 명 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공천받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에게 거액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명 씨가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까지 하며 정치 권력과 금권을 결합해 민주주의를 왜곡했다며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게 16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월급에서 7,620만 원을 받았고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에게 2억 4천만 원을 받을 때는 사선 의원인 김 전 의원을 내세웠다고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강혜경 씨에게 계좌로 송금을 하면 강 씨가 이를 출금해 현금으로 명 씨에게 주는 방식이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히 받아본 게 없습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명 씨가 휴대전화를 부친 산소에 묻었다거나 불태우겠다고 했다가 구속되면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고 말하는 걸로 볼 때 증거를 이미 인멸했고 남은 증거마저 인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도망이나 잠적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명 씨는 모레 오후 3시 반 창원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천 장사라는 키워드가 떠 있는데, 자, 김 기자가 확인한 그 명태균 씨 구속영장 청구서 그 혐의의 핵심이 뭐예요? 네, 검찰은 명태균 씨가 공천을 매개로 공직선거 후보자들에게 돈을 받아 챙기는 사실상 공천 장사를 했다고 명시 혐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김영선 전 의원 사례를 보면요.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7,600여만 원을 건네는데요.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계좌 송금을 하면 강 씨가 현금으로 뽑아서 명 씨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두 명이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에게 건넸다는 현금 2억 4천만 원도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공천을 기대하고 건넨 돈이라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자, 어제까지는 이 청구서에 대통령 부부 관련된 의혹은 빠졌다고 전해드렸는데, 자, 청구서를 봤더니 언급이 뭔가 있다면서요? 네, 제가 A4용지 총 8장 분량의 명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직접 한 줄 한 줄 읽어보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구속영장 청구서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모두 3번 등장합니다. 모두 명 씨가 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나 수법을 설명하는 대목인데요.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미 대선 후보 때부터 주변에 과시했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엔 친분을 더욱 과시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주위에 드러내는 게 더 강해졌다는 얘기인데요. 윤 대통령 부부 말고도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의 친분도 과시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영장 청구서엔 유력 정치인들과의 인맥을 바탕으로 명 씨가 국회의원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 활동까지 했다고 적시돼 있는데요. 명 씨의 이런 행태가 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겐 명 씨를 통해서라면 공천을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었다. 그래서 돈도 받아낼 수 있었다. 검찰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청구서를 보면 도주 우려 부분이 눈에 띈다고요? 네, 사실 증거인멸 가능성은 저희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명 씨가 휴대전화를 산소에 묻었다거나 불태우겠다고 언급했던 발언들 때문이었죠. 그런데 도주 우려는 명 씨 소환 조사 전후로 검찰 기류가 조금 바뀐 것 같아 보입니다. 지난주 명 씨를 소환 조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검찰 쪽에선 명 씨가 죽어도 일정해 도망칠 우려 크지 않다. 체포할 필요까지 있겠나 이게 검찰 기류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구속영장엔 명 씨가 도주하거나 잠적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그대로 뒀다간 명 씨가 처벌이 두려워서 사건 관계인을 회유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영장 청구서에 언급돼 있었습니다. 자, 모레가 이제 구속 심사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분명히 대비를 하고 있겠죠? 네, 명 씨는 지금 두문분출을 하면서 변호인과 구속 심사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부인할 걸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공천 대가로 받은 돈이 없다는 게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명 씨 측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자신이 받았다는 돈은 강혜경 씨나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 씨에게 흘러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모레 구속심사 때 이 돈이 김 전 소장의 아파트 구입 등에 쓰였다고 주장할 계획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검찰도 이미 계좌 추적 등을 마친 만큼 법정에서 명 씨 측 주장을 반박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남미 순방길에 오릅니다. APEC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데요. 순방 중에는 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합니다. 트럼프 당선, 북러 밀착 시기에 중요한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5박 8일간의 남미 순방길에 오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체 APEC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한 뒤 곧바로 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로 향합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회담이 유력합니다. 2022년 G20 정상회의 참석 당시 회담 이후 2년 만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中韩是搬不走的近邻，也是分不开的合作伙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중 양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러 간 밀착이 한반도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중국의 핵심 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중 간 관계 개선이 북한의 압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 관세 정책에 대비한 한중 간 경제 협력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도 확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한미일 정상회의도 성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순방을 계기로 만남 성사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북한군이 투입된 곳으로 알려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최대 격전지 쿠르스크. 10분마다 교전이 벌어질 만큼 전투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병력 5만 명이 진격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은 러시아군 장갑차. 명중하자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오릅니다. 병사는 장갑차에서 겨우 탈출해 강가 쪽으로 기어가 몸을 숨깁니다. 또 다른 전선에선 위장복 차림의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숨어있던 러시아군을 발견해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에 질세라 러시아는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장갑차를 쫓아 그대로 들이받아 자폭합니다. 최대 격전지인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은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탈환을 위해 최신형 장갑차 15대와 병력 5만 명을 투입해 10분에서 15분마다 공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집결해 있는 장소이기도 한데 이번 공습에 북한군 투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어제 하루에만 러시아군 1,770명이 죽거나 다쳤다며 개전 이후 최고 수치라 할 정도로 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전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공식 취임하기 전 서둘러 쿠르스크를 탈환하기 위해 러시아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군의 참전도 조만간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러시아가 지난 6일 러북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비준한 데 이어 북한도 오늘 조약을 비준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트럼프 2기 내각의 면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50대 강경파 플로리다 출신인데요. 어떤 인물이 거론되는지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임명되면 첫 라틴계 국무장관이 됩니다. 우리나라 DMZ를 방문한 적 있는 루비오는 북한과 중국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A lunatic in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The Chinese are rapidly expanding and innovating their military, the Chinese government.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엔 육군 특수전부대 출신인 마이클 와이츠 하원의원이 거론됩니다. 대중국 강경파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반중 기조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The Chinese are stealing the way their way to the top, mainly through stealing it through our research institutions and our universities. 외교안보 투톱 모두 50대로 상대적으로 젊고 플로리다주를 기반으로 활약해온 인사들입니다. 이보다 더 젊은 30대, 40대 인사도 적지 않습니다. 주 유엔 미국 대사는 2020년 대선 불복 당시 트럼프를 옹호한 앨리스 스터파닉, 정책 담당 백악관 부비서실장 자리엔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공언한 스티븐 밀러, 환경보호청장 자리엔 트럼프 첫 탄핵 소추 당시 트럼프의 편에 섰던 리 젤딘 등이 내정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러닝메이트였던 제이디 벤스도 올해 40으로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젊은 부통령이 됩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트럼프 1기 때는 가족 정치의 중심에 섰던 장녀 이방카. 트럼프와 사이가 좋지 않은 걸까요? 공화당 상징인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나는가 하면
트럼프가 이방카보다 일론 머스크를 더 챙기는 듯한 영상도 포착됐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미국 공화당을 상징하는 색인 빨간 넥타이와 빨간 드레스 차림으로 사진을 찍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가족. 누군가 가족 사진을 찍자고 이야기하자 파란색 정장을 입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화면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기간 중 자신을 적극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먼저 챙깁니다. 아버지의 한마디에 이방카는 슬쩍 물러나고 머스크는 아들을 안고 트럼프 일가와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이방카는 이후 전체 가족 사진 촬영대가 돼서야 합류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손녀 카이 트럼프가 미 대선 당일인 현지 시각 5일 촬영된 가족 모습을 공개한 것인데 영국 데일리 메일은 트럼프가 가족인 이방카보다 머스크를 챙기는 듯한 이상한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방카는 트럼프가 대선 승리 연설을 할 때도 다른 가족들과 달리 혼자서만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입고 트럼프와도 멀리 떨어져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방카는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남편과 함께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활동하며 트럼프를 보좌했는데 이번 대선 기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가족 사진 촬영 때도 파란색 옷을 입어 부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은둔의 영부인이라 불렸던 멜라니아 여사가 질 바이든 여사의 백악관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관례인 영부인의 상견례를 뿌리친 건데 이례적 행보가 화제입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 질 바이든 여사와의 회동이 불발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어제 질 바이든 여사가 멜라니아를 백악관에 초대했지만 멜라니아는 사전에 잡힌 자신의 회고록 관련 일정이 있어 응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멜라니아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한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당선인 사이에선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부부 백악관 회동을 가지는데 이때 열리는 영부인 간의 상견례를 거절했던 겁니다. 8년 전엔 미셸 오바마 당시 영부인의 초대로 멜라니아와 티타임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승리했던 지난 2020년엔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회동이 이례적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CNN은 이에 대해 멜라니아가 트럼프 2기에 더 많은 자율권을 갖게 될 것이란 초기 징후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도 책 홍보에 열심입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각 어제 지난 9월 발간한 자신의 14만 원짜리 화보집을 구매해달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선거 자금 모집이 불필요한 당선 후에도 화보 판매를 독려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문다희 씨는 전 남편의 특혜 취업 의혹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죠. 검찰에 거듭된 참고인 소환 조사 요구에도 조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제3의 장소로 출장, 방문 조사, 전화 조사도 제안했지만 다희 씨 측은 서면 조사를 고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딸 다혜 씨에게 참고인 소환을 통보한 건 모두 세 차례입니다. 지난달 중순 첫 출석 요구에는 다혜 씨 측이 참고인 신분이니 출석 의무가 없다는 뜻을 검찰에 전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두 번 더 소환 일정 조율을 요청했지만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다혜 씨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 강제로 조사를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출장이나 방문 조사도 제안하고 전화로 조사하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걸로 전해집니다. 다혜 씨 측은 서면 조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혜 씨에 대한 서면 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사실상 다혜 씨 조사 없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등 다른 객관적 증거 자료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다시 불러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혹시 오늘 좀 어떤 내용 좀 조사 받으셨는가요? 뭐 어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술을 보겠습니다. 다혜 씨 조사가 끝내 무산되면서
검찰이 이 사건 피의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언제쯤 소환을 통보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발로 설립자의 흉상은 계란과 케첩 범벅이 됐고 출동 경찰과도 마찰을 빚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소음 신고를 받고 동덕여대로 출동한 경찰관이 학생들에게 말을 꺼냅니다. 곧바로 학생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당시 이곳에선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경찰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너무 경솔하게 발언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여성 인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의심이 가고.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발언이라는 항의성 민원이 국민신문고와 해당 경찰서에도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사과할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공학 전환 반대 시위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관 앞에는 학생들이 항의 의미로 벗어든 학과 점퍼가 줄지어 깔려 있습니다. 동덕여대 설립자 흉상은 밀가루와 케첩 등으로 범벅이 됐고 곳곳에는 근조 화환도 놓였습니다. 학교 측은 폭력 사태가 발생 중인 것을 매우 비통하게 생각한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5톤 정화조 차량이 무려 80m를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안전펜스와 상가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췄는데 코앞에는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2차선 내리막길. 차량 두 대가 지나간 직후 커다란 정화조 차량이 뒤로 미끄러지듯 내려옵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더니 도로 옆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인도를 넘어 상가 전신주와 잇따라 충돌합니다. 오늘 오전 7시쯤 부산 동구 도로에서 5톤 정화조 차량이 80m가량 미끄러져 내려와 전신주 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 충격에 모두 철거된 상태입니다. 정화조 차량은 초등학교 후문 바로 앞에서 겨우 멈춰섰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학생들의 등교 1시간 전에 아찔한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에 정화조 차량을 주차하면서 고인목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5톤 되는데 사이드 브레이크 풀이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고인목을 안 했어요. 정화조 차량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차량 밀림 사고는 또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밀려 내려오는 버스를 막으려던 기사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늦은 밤 운전기사도 승객도 타지 않은 텅 빈 버스가 경사로를 따라 내려옵니다. 숯불 더미에서 멈춰서더니 한참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1시간 반 뒤 구급차가 급히 출동합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60대 버스 기사가 의식을 잃고 버스에 깔려있다는 신고를 받은 겁니다. 버스 기사는 경사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버스를 막으려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사고 현장에는 버스 바퀴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버스가 회차 지점에서 멈춰있는 걸 보고 동료 기사가 버스 회사에 연락했고 회사 직원이 버스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버스 기사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경찰은 기어를 중립에 놓은 채 내린 기사가 버스가 움직이자 몸으로 막아보려다 변을 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바쁘고 피로 오죽하면 운전을 20년 버스를 넘게 한 사람이 사이드 채운 걸 잊어버려가지고 허무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본인 명의로 차를 살 수 없는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대포차 수백 대를 팔아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어차피 신고를 못한다며 판차를 다시 훔쳐와서 되팔기도 했는데요. 또 팔린 차들은 범죄에도 쓰였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리는 남성.
경찰관들이 접근하자 달아납니다. 얼마 안 돼 넘어지면서 붙잡힙니다. 남성은 알고 보니 불법 체류자. 타고 있던 차는 소유자가 다르거나 번호가 말소된 무적 대포차입니다. 대포차를 판매한 건 운영책 40대 A씨 등 일당입니다. 사설 도박장 등에 담보로 잡힌 차량을 싸게 구입한 뒤 훔친 번호판을 붙여 대포차를 만들었습니다. SNS로 대포차를 판다는 광고를 올린 뒤 대당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판매한 대포차는 500여 대. 갖고 있던 대포차 중엔 수억 원을 넘는 최고급 외제차도 있었습니다. 지인한테 이제 받아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렸다고 지금 신고 접수됐어요. 주 고객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었습니다. 판매한 일부 차량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뒤 몰래 수거해 다른 외국인에게 팔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렇게 팔린 대포 차량은 마약 유통 등 범죄에 이용되는가 하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지명 수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마약 사범들이 경찰이 단속이 심해지니까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적 대포 차량을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45명을 붙잡아 이 중 17명을 구속했습니다. 일당이 갖고 있던 대포차들을 압수하고 판매된 차량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집에 둔 현금 8억 원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한 50대 남성. 거꾸로 경찰에 체포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사위가 투자 사기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수십억 원을 맡아서 집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최다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피스텔에 만 원짜리 돈다발이 가득한 가방이 보입니다. 옆에 있는 파란색 상자에는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50대 남성이 숨겨놨던 투자 리딩방 사기 수익금입니다. 남성은 이 돈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해 사위 돈 8억 원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현금의 출처를 대지 못하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위가 투자 리딩 사기 조직 총책이고 장인인 남성은 범죄 수익금을 보관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남성으로부터 압수한 범죄 수익금은 28억 원에 달합니다. 남성은 경찰에 돈을 나눠서 보관하다 보니 잃어버린 줄 착각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위가 총책으로 있던 사기 조직의 사무실인데요. 여기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정해 피해자들로부터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뜯어냈습니다. 코인에서는 3억 1,500 정도. 제가 뭐 어찌고 저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런 얘기도 전혀 없고. 경찰은 장인과 사위 등 일당 104명을 붙잡았는데 이들은 사기로 벌어들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차에서 편하게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입니다. 교통체증을 일으킨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 각종 문제는 계속 지적되었죠. 지금은 어떤지 김태우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1992년 부산 해운대에서 첫 선을 보인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현재 전국 96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장 주변에 차량들이 몰리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떨지 다시 가봤습니다. 부산의 6차선 도로. 오른쪽 끝 차선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진입하려는 차들로 꽉 막혀 있습니다. 구매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매장과 50m 이상 떨어진 이곳까지 정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선 달리는 구간인데 끼어드는 사람들 때문에 또 그다음 차선도 막히고 또 막히고. 이용객이 몰리는 점심시간이면 혼잡도가 극에 달합니다. 드라이브 스루 자체 때문에 좀 불안하죠. 더 조심을 해주면 되는데 깜빡이도 잘 안 켜고 들어오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게 하지만 연간 5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내는 매장이 많지 않습니다. 하단 면적이 전제곱 이상이면은 유발 부담금을 하고 드라이브 스루보다 하더라도 소규모면 해당이 안 되거든요.
매장 진출입로가 인도 옆에 붙어 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차가 들어올 때 맨날 지나가는데 차 갑자기 들어가지고 치일 뻔한 적도 있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경보장치, 경사구간 등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했지만 2021년 이후 생긴 90여 개 매장에만 해당됩니다. 기존 800여 개 매장에도 권고는 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겁니다. 제품을 받은 차량들이 앞으로 빠져나가는 출차 구간입니다. 매장 앞에는 이렇게 출차를 알리는 경고등이 설치돼 있지만 차가 앞으로 움직여도 소리가 나거나 불빛이 깜빡이지 않습니다. 보행자 입장에서는 알아서 피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너무 이렇네. 우리도 나도 거기 지나가려면 한참 가. 애들은 그걸 갖다 인지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편리함만 쫓는 사이 우리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대부분의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에는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죠. 이런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아이라도 지방간 위험이 많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초중고등학교가 몰려있는 서울의 한 지역.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이 밀집해 있는데 여기서 파는 음식이 대부분 초가공식품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돼요? 아, 두 번? 어떤 거 주로 사 먹어요? 초가공식품은 맛과 편의를 위해 식품 추출물이나 합성물을 넣은 음식입니다. 콜라나 햄버거뿐만 아니라 제로슈거 음료나 시리얼도 여기 속합니다. 비만 아동 청소년의 초가공식품 섭취가 많을수록 대사 이상 위험도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성인 대상 연구는 있어 왔지만 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 비만 아동 149명의 3일간 식사 패턴을 분석한 결과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비교군에 비해 지방간 위험은 1.75배, 혈당 조절이 어려운 인슐린 저항성 위험은 2.44배, 중증도 이상의 지방간 위험은 4.19배 높았습니다. 비만 아동에서 지방간과 제2형 당뇨 위험이 좀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 참여한 비만 아동 청소년의 83%가 이미 지방간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뜻의 백일해 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환자는 지난해보다 100배 넘게 폭증했고요. 태어난 지 두 달 된 영아가 백일해로 숨졌습니다. 국내 첫 사망자입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감기 증상이 심해 병원을 찾은 아이들. 그중 백일해를 진단받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유독 기침이 심하거나 오래 가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2주 동안 잘 약으로는 했는데 안 나서가지고 계속 기침, 그러니까 기침도 나오고. 일주일간 병원을 찾는 환자 가운데 한두 명 정도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다는 게 병원 측 설명입니다. 2개월짜리 얘기인데 이쪽으로 폐렴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돼 있고 치료는 뭐 잘 되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아직도 많이 색색거리고. 2011년 집계 시작 이후 처음으로 100일의 사망 환자도 나왔습니다. 태어난 지 두 달 된 영아로 기침, 가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증상이 악화돼 숨졌습니다. 100일의 첫 예방접종은 생후 2개월부터 시작하는데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 진행 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00일의 환자는 지난 2일 기준 3만 332명으로 지난해보다 103배 늘었습니다. 2001년 이래 가장 많습니다. 100일에를 옮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이제 노출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모님들이나 아기를 돌보는 사람들이 모두 다 100일에 접종을 다 맞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7살부터 19살 환자가 전체 환자의 87%를 차지한다며 이들의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공유 자전거를 타고 한밤중에 도로를 질주한 게 유행입니다. 서울로 치면 따릉이를 타고 젊음의 자유를 누리는 건데요. 이 한꺼번에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몰리자 놀란 공안 당국이 통제에 나섰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밤 시간, 왕복 8차선이 넘는 대로 한쪽에
공유 자전거를 탄 중국 젊은이들이 가득합니다. 자전거 부대가 도로를 가득 메우자 늦은 시간인데도 인근 주민들은 구경을 나와 사진 촬영을 하고 손바닥을 마주치며 이들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를 출발한 이들이 향한 곳은 동쪽으로 50km 넘게 떨어진 카이펑시입니다. 올해 6월 여대생 4명이 육즙 가득한 만두인 관탕바오를 먹으려고 야간에 질주하는 모습을 촬영해 SNS에 공개했는데 한밤중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 낭만적이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공감을 얻은 겁니다. 영상은 삽시간에 확산됐고 이들처럼 카이펑시까지 야간 질주를 하려는 젊은이들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폐해도 잇따랐습니다. 목적지에는 길가에 자전거가 수북이 쌓였고 숙박비를 아끼려는 학생들이 노숙을 하는 등 안전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허난성뿐 아니라 인근 지역 학생들까지 카이펑시로 몰리는 등 많게는 하루 20만 명 넘게 야간 질주를 즐기자 카이펑시 공항국은 야간 라이딩 금지라는 긴급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지에서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취업난 등 팍팍한 현실을 잊으려는 중국 젊은이들의 몸부림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독일인 두 명이 구름 위에서 외줄타기에 성공했습니다. 무려 높이 2,500m.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하늘 위 두 개의 열기구가 나란히 날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두 열기구 사이의 외줄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있는 한 남성이 보입니다. 양팔로 균형을 잡으며 발을 내딛는데 구름이 밑에 있을 만큼 아찔한 높이입니다. 안전장치는 허리에 두른 줄이 전부입니다. 크게 휘청거리며 떨어질 뻔하다가도 한 발로 균형을 잡으며 결국 도전에 성공합니다. 뒤이어 건너온 남성까지 도착하자 서로 포옹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일 두 명의 독일인이 높이 2,500m 상공에서 외줄타기에 성공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Fühlt sich hammer an, den Weltrekord endlich geknackt zu haben. Ich meine, wir haben so lange darauf hingefiebert und das jetzt endlich gemacht zu haben, ist schon ein bisschen surreal eigentlich. 성공을 자축하며 발목으로만 줄에 지탱해 거꾸로 매달리는가 하면 다리를 찢는 어려운 동작도 하늘 위에서 펼칩니다. 이들이 즐긴 외줄타기는 유럽의 익스트림 스포츠 슬랙라인입니다. 우리나라 남사당패 줄타기에 서양식 기술을 접목시킨 스포츠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송년 모임 날짜도 하나 둘씩 늘어나는데요. 예전만큼 술을 많이 마시진 않죠. 맥주와 사케의 나라 일본에선 무알콜 술집이 인기라고 합니다. 세계를 가다 김민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각종 칵테일을 마시는 IT 회사 신입 직원들. 하지만 마셔도 취한 기색은 없어 보입니다. 이들이 찾은 곳은 알코올이 없는 술을 파는 무알콜 술집입니다. 취하지 않고 술 마시는 기분만 내려는 겁니다. 飲まなくても楽しめるっていうのが一番大事かなって思ってるので、お酒なくてもその一緒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取れるような環境を作れたらいいなって思ってます。美味しいですね。やっぱり疲れてちょっとアルコール飲むの辛いなってみんなと一緒に飲んだら楽しいので、ストレスはやっぱり解消されますね。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알콜 칵테일 목테일입니다. 일본에선 술 없는 삶을 지향하는 소버 큐리어스 문화가 확산하며 이곳은 문 연 지 2년 만에 6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30대 중심이 やっぱり飲まないっていうことが決して恥ずかしいこと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やっぱ酔っ払うのが恥ずかしいっていうふうに思う人たちが増えてきているので、このアルコールを飲むっていうトレンドが 出てきてる 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 최근 일본 성인 한 명당 술 소비량은 75리터로 약 30년 전과 비교해 25%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무알콜 음료 시장 규모는 10년 전보다 약 1.4배 늘어났습니다. 맥주와 사케의 나라 일본에서 무알콜 메뉴가 본격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건 2020년 코로나19 이후로 여겨집니다.
회식 기회가 급격히 줄고 건강을 생각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서 반드시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술자리 문화를 바꾸게 된 겁니다. 마트에서도 주류 코너 옆에 무알콜 음료 코너가 별도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괜히 体調悪くなっちゃうので 알코올이 入ってない 方が ずっと 楽しめるんじゃないかな. 시장의 변화에 주류 업체들도 잇따라 기발한 상품을 내놓으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녹차로 만든 것부터 지방 분해를 돕는 건강 음료까지 다양합니다.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술자리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을 바꾸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미국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해외 수입이 많은 우리 기업들과 유학생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2년 만에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수혜주 비트코인 가격은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호린 기자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8.8원 오른 1,403.5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거래 기준으로 1,400원을 넘어선 것은 2년 만입니다. 미 대선 다음 날 10원 이상 내려간 환율은 어제부터 상승 곡선을 타고 오늘 장중 1,404원 선까지 찍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강달러 현상이 환율을 끌어올렸는데요. 1,400원대 환율이 트럼프 2기 시대 새 기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1,400원이 뉴노멀이 된다. 금융당국도 아마도 1,400원까지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가지고 관망을 하고 있지 않을까. 고환율로 직격탄을 맞는 유학생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한 돈이 더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생활비도 사실은 비싼데 환율도 비싸지면 돈이 더 드니까. 수입 대금 결제를 앞둔 수입 기업들도 높아지는 비용이 부담입니다. 대표적 트럼프 수혜주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1억 2,600만 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가를 썼습니다. 달러 기준 8만 9천 달러 선도 처음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주요 증시는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어갔지만 코스피는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2,500선이 붕괴된 채 마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중국이 최근 탈북자들 강제 북송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러북 밀착이 노골화되면서 중국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년 전 코로나19로 중단했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재개한 중국. 곧바로 중국 공안에 붙잡혀 수감됐던 탈북민 600여 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백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탈북민 강제 송환은 모두 8,230건인데 이 중 중국이 9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중국발 강제 북송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중국 정부가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 조치를 미루고 있다며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냈던 이전과 비교해 완화된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보 당국도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가운데 중국의 탈북민 북송 동향 등을 계속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러북 밀착이 혈맹 수준까지 격상된 가운데 북중 관계가 소원해진 정황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 등 러북의 노골적인 밀착에 대해 중국이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북송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압박한 수단에 이제 해당되겠죠. 이에 대해 북한도 탈북민 북송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중국에 파견하는 인력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레인 뉴스 최순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대통령에게 뭘 포기하라고 했어요? 네, 바로
당을 포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여기서 당은 여당인데요. 오늘 여의도를 찾은 홍준표 대구시장, 지금의 국민의힘은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는 행동들 보면 이거는 박근혜 탄핵 전야로 간다. 내년 초 되면 식물정부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대통령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싹 바꿔라. 대통령실도 싹 바꿔라. 당은 포기해라. 안 되면 민주당하고 협상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해부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온다. 그건 대통령한테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봐야지. 오, 대통령이 여당을 포기하고 민주당하고 하라고요? 그래서 기자들도 대연정을 말하는 거냐, 대통령이 탈당하라는 거냐 이렇게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홍 시장, 용병은 당을 이끌 자격이 없다면서 본심 드러냈습니다. 80석 가지고도 나라를 뒤흔드던 시절이 있었는데 108석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뜨면 갈등만 부추기고 그 당하고 어떻게 정치를 해요? 여당의 역할이 뭐예요? 아무 역할이 없잖아. 용병들이 이 당에 대한 애정이 있겠나? 나는 이 당을 30년 지켜왔어. 용병인 한동훈 대표 말고 당을 지켜온 사람은 자신이라는 거죠. 이 친한계는 어이없는 발언이다. 당대표 지낸 분이 어찌 당을 버리라 하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친윤계 역시 한 대표 공세의 연장선일 뿐 현실성 없다고 일축하더라고요. 홍 시장, 뭐 정치 관여, 당내 관여 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네요. 네, 당내 정치의 한창인 또 다른 잡룡이 있는데요.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보수의 심장, TK 당원협의회 행사에서 보수 대통령을 콕 집어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북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기초를 깔아놓으셨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겠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1심 선거 앞두고 자 판결도 나오기 전에 뭔가 결과를 맞추는 타짜들이 있어요. 네, 여의도에 타짜들이 여러 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 여당 의원들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징역 1년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제가 재판장이라면 벌금 200에서 300 사이의 형을 선고하겠어요. 저는요 80만 원 될 것 같아요. 법원에서도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겁니다. 벌금 80만 원부터 징역 1년 6개월까지 다양한데 이 벌금 80만 원은 내부에서 실언이라고 문매도 맞더군요. 네, 벌금 100만 원과 20만 원 차이지만 벌금 80만 원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 의원직도 유지되고 다음 대선 출마도 할 수 있고 또 민주당 434억 원도 지켜낼 수 있거든요. 여당으로서는 원치 않는 결과죠.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도 관심이지만 재판부가 자 벌금이 100만 원 요걸 넘길지가 관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찾아보면 사법부가 공직자들에게 100만 원 바로 미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사례 많은데요. 현직 판사에게 물어보니 벌금 10만 원 차이로 직이 좌우되는 만큼 피고인이 공직자의 자격이 있는지 고민해서 판결에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제 하나 더 볼게요. 오늘은 해피와 조이가 용산을 떠났어요. 관저에 있던 개들이죠. 네, 해피와 조이 윤 대통령이 지난 6월에 이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때 선물로 받은 국견 알라바인데요. 관저에서 키워왔는데 과천 서울대 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아, 그 작던 강아지들이 저렇게 컸어요. 네, 바로 그게 용산을 떠나게 된 이유입니다. 이 견종 성견이 되면 최대 몸무게 100kg에 높이도 80cm에 이릅니다. 와, 크니까 사람보다 더 큰데요? 네, 현재 생후 7개월인데 아빠를 들면 성인 남성 키와 비슷하다고요. 더 넓은 곳에서 뛰어놀아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실은 사실 이미 데려올 때부터 용산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하지만 유독 강아지 사랑이 유별난 대통령 부부였기 때문에 과거 발언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만 받았다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 주인이 바뀌면은 강아지는 일반 물건하고 다르죠.
윤 대통령 부부도 해피와 조이도 커진 몸집만큼 서로 아끼는 마음도 커졌을 텐데요. 정상 선물이기도 하니 새 환경에서 잘 지내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노란 옷을 입은 나무들까지 사진만 봐도 가을이 깊어가고 있음이 실감되는데요. 이처럼 오늘 SNS도 전국 각지의 단풍 사진으로 화려하게 물들었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 아래 포근해서 가을 정취 만끽하기 좋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로 크겠고 동해안 지역은 최대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모레도 온화하지만 곳곳은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되고요. 오후까지 흐리다가 저녁부터는 전국에 비가 조금 내리겠으니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기온 9도, 춘천 5도, 대전 7도로 오늘보다 2, 3도 낮겠고요. 광주는 9도, 부산 14도로 남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를 유의해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비가 그친 후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서 추워집니다. 날씨였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중국이 바빠졌습니다.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될 수 있으니 유럽과 아시아, 미국 동맹국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죠. 기존 미국 동맹들도 바쁩니다. 관세의 방위비까지 트럼프는 동맹이라고 봐주는 게 없으니까요. 자,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모레 떠나는 순방에서 한일,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이 유력합니다. 트럼프 취임까지 70일, 이게 기회냐 위기냐는 우리 외교 실력에 달려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트럼프라는 시험대,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